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64페이지 점유권이죠. 점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문제, 때에 따라서 두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소유권 취득시효 관련돼가지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좀잘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개념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니까 점유권이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당화 시켜주는 유인 본권은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인정되는 거죠?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다만 훔쳤기 때문에 소유권, 본권이 없는 것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번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왜 훔친 놈한테도, 강도짓을 한 놈한테도 권리를 인정하느냐? 그 이유는 훔친 놈이 강도짓을 한 놈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권리다라는 평화설이 다수설의 입장이고요. 영역해가지고 포세찌와 게베레가 나오고 있는데 가입표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니까 과거에는 출제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나오진 않으니까 의미는 없고요. 자, 다시 우측에 보신 점유권의 의의가 나와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와 구별해야 된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본권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점유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제를 푸실 때 찾고 점유권이 나왔으면 점유권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정당화시킨 이유인 본권, 소유권을 개입시키게 되면 틀리게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점유의 개념이 나와요. 1번,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가 뭐냐에 대해서 개념이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점유 설정 의사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의 인식, 소지 의사, 점유 설정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다설의 입장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왔는데 훔쳤었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인 거죠. 자, 대표 예제 볼까요?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5번 절취한 자죠. 자, 훔친 사람에게도 뭐가 인정됩니까? 점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정당화시켜준 유인 본권이 없기 때문에 절취한 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에 관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이거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가 돼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점유에 관념하라고 하는 거죠. 예외적인 현상이죠.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라는 걸알수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밑에 것을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점유 보조자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268페이지 법조문이 나오네요. 195조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가요.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라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가정부를 떠올리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올리면 돼요. 그럼 이들은 왜 사실상 지배라고 있는데 점유권이 없냐면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가정부나 점원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다면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사람 우리가 점유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의 나와 있고 근거 나와 있고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갑은 타인을 위하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나번 점유보조 관계 해가지고 뭐 고용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유효도 무효 상관이 없죠. 자, 우측에 보면 3번 점유보조 관계가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 부부 사이에서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점유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인의 기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판례는 처는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무엇은 인정이 되냐면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또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소유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됩니다. 자, 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처 스스로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신은 점유 보조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처 스스로가 주장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는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다. 따라서 처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 점유보조자가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 아이에게 엄마가 새발 자전거를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그 새발 자전거는 엄마 거가 아니라 그 아들 겁니다. 꼬마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분명히 1년간 빌려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쁜 아들 내가 너한테 자전거를 사 줄게 준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새발 자전거는 그 아이의 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밤늦게 타지 마라 그러면 타면 안 되고요. 큰 길가에 나가지 마라 그러면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아이는 자신의 소유물인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보조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제가 점유권을 시작하면서 소유권을 대입시키지 말자 그랬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죠. 있든 없든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점유보조자가 되는 거죠. 효과.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만 점유권이 없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소유권,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소유권의 상대방이 될수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간접적인 점입니다. 개념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194조 법조문이 남아있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합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다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점유하게 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고요. 가장 중요한 예는 뭐겠습니까? 임대차겠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는 거죠? 임대인이 되는 거죠. 결론은요, 반대예요. 자,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 없습니다. 다만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을 공부하면서 점유자라면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또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여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교재 보시면 270페이지에 기능 및 이유가 나오고요. 성립요건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죠. 특정인이 직접 점유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이다, 지상권 설정 계약이다, 전세권 설정 계약과 같은 점유 매개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유효도 무효도 따지지 않아요. 뭐 본권은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요. 271페이지 오시면 간접 점유자의 효력해서 간접 점유자는 1번 점유권이 있다. 2번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 점유권 점유 보호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요,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현재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을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갑은 뭐가 되겠어요? 임대인이 되겠죠. 물론 임차인은 그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죠? 점유자인 거죠. 근데 갑도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 인정되니까 갑이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보통 을을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갑과 구별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게 있네요. 자, 하나의 건물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냐? 을의 점유권이 더센 거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예요. 자, 을이 임차인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집주인이 술 먹고 자빠져 거실에 누워 있어요. 이때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뭐할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을이 적법한 임차인이라면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나가라고 뭐할수 없어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요 갑에게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에 대한 물권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살아야 될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서 을을 내보내고 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갑도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니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한 거죠?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을이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점유보호청구권이죠. 직접 점유자가, 자 271페이지 중간 이 점유보호청구권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자력구제권은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되지 않죠. 4번 직접 점유자에 대한 관계는 요겁니다.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는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더라도 직접 점유자에게 행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제3자에게만 행사하게 되는 거죠. 자, 넘기면 이제 상속인의 점유가 나옵니다. 상속인의 점유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여기로 들어가요. 상속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도 저에게 상속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속인은 일종의 점유의 관념하에 일종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됩니까? 점유권을 갖게 됩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272페이지죠.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 점유 설정 의사를 말하고요.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 성립을 인정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3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 4번이 답이네요. 5번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을이 병에게 뭘 했냐면은 전대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이랄게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누구죠? 정이잖아요. 그럼 정은 뭐죠? 직접 점유자고 을도 갑도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되니까 점유 매개관계는 중첩적일 수 있고요. 간접 점유자는 여러 사람일 수 있으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태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점유라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선의임도 추정이 되고요. 평온함도 추정이 되고 공유남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과실이에요.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이 되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뭐라느냐면 자주 점유라고 해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뭐가 되냐면 타주 점유가 되는 거죠. 선의 반대말은 악이죠. 평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이에요. 반대말은 폭력에 의한 점, 강폭, 폭력에 의한 점이겠죠.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뜻이에요. 공개적.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이요. 은비에 의한 점이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물론 뭐죠? 유과실이겠죠. 자, 이렇게 점유의 태양이란 말은 모습인데, 점유는 여러 가지 모습을 띠게 됩니다. 만약에 좌측에 이 다섯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이게 뭐죠? 하자 없는 점유가 되고요. 우측에 하나라도 있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하자 있는 점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뭐부터 나오냐면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부터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구별 개념입니다. 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요.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소유의 의사가 없는 뭐가 되는 거죠? 타주점유가 되는 거죠. 할 점이 있어요. 요 매매가 무효예요. 그래도 자주 점인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쳤어요. 왜 훔쳤겠습니까? 가지려고. 따라서 절도 범의 점유는 자주 점인 거죠. 소유 의사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훔쳤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자주냐 타주냐를 구별하실 때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점이고요.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인 거죠.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물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죠. 근데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자주점유인 거예요.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습니까? 가지려고요. 매매가 무효라도 자주인 거죠. 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에요. 왜 남의 물건을 샀겠습니까? 가지려고요.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자주점유예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대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근데 왜 처분권 없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했을 거 했겠습니까? 가지려고요. 따라서 이것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무효래도 자주고 타인 소유물이래도 자주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자주인데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일 수가 없다. 타주 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알면서라는 말이 대단히 뭐하게 돼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교재 보시면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 274페이지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점유가 추정이 된다. 따라서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죠. 자, 우측에 메뉴 보세요. 타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매매니까 일단 뭐죠? 자주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무유 대매가 무효예요. 무효면 무슨 점이에요? 자주죠.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뭐예요? 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효라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그 점에 시초에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을 할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2000년도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매가 무효예요.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에요.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돼야 자주가 아니라 타주고, 알았다는 말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이 사람의 점유는 계속해서 무슨 점유죠? 자주 점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3년도 판례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받아요.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점유자는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입증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라는 거죠. 간접하시나요? 자, 저는 점유자인데 제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자주점유를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매매가 유효하다, 증여가 유효하다는 걸 주장했어요.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유요? 자주점유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주점유를 뭐 받아요? 추정을 받으니까요. 2014년 판례도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겁니다. 타주점유로 보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넘겨보시면, 자, 하나만 읽어볼게요. 1999년 판례입니다. 점유가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을 취득할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뭐라고요? 잘 알면서죠. 알면서니까 뭐예요? 자주 점유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죠? 타주 점유가 되죠. 그다음 판례 보세요. 처분 권한 없는 자죠. 자, 처분권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서라도 뭐요? 자주인데,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샀으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니까,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 무효래도 무슨 점이요? 자주인데,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샀으면 어떻게 타주니까, 무효임을 알면서 했으면 어떡해요? 자주 점유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99년도 판례 나옵니다. 자, 보세요. 타인 소유물입니다. 타인 소유물이라도 일단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죠. 근데 남의 땅인지 타인 소유물인지를 알았으면 뭐예요? 타준 거예요. 자, 매매 면적이 초과했는데 상당히 초과됐어요. 많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남의 땅인지를 뻔히 알면서 매수했을 거라고 보이니까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준 거죠. 그 다음에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남의 땅인지를 알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이런 말이 나오고, 명의신탁인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자, 우리가 매매가 무효래도 타인 소유물이어도 뭐예요? 자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란 말이 들어가면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교재 한번 쭉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가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자 있는 점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민법의 추정 규정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 점유 선입 평온 공유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맨 위에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가 다음 강의 때 또 하겠지만 요 시점에서 소송이 제기돼가지고요, 점유자가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남의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죠? 알게 되니까 선의에서 악의로 바뀔 텐데, 패소 판결 당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임을 기억해 두시고 다음 강의 때도 좀 볼게요. 자, 이번 강의 마무리라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좀 많네요. 1번 점유의 태양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번을 볼게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건 남의 땅인지 뻔히 아는 거죠. 타인의 토지라는 말이 이미 나온 거죠. 타주입니다. 따라서 그 분묘 기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우리가 4번을 좀 생각해 보면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기준은 뭐냐면 인도 의무죠. 만약에 상대방에게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다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게 되거든요. 그럼 상황 보시면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인도해 줄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니까 그 매매 대금을 다 받은 후에 여전히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이다. 맞는 점이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받은 상속인도 타주이기 때문에 5번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한 자가 하는 점유는 비록 내심으로 당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점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점유 매개관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임대차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다면 임차인은 뭐죠? 타점이니까 점유 매개관계 직접 점유자는 타주점유이다. 맞는 점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점유하고 있더라도 뭐는 추정되지 않습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이 없이 점유한 거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금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했어요. 동의가 있든 없든 병에게 전대했다면 병은 뭐죠? 직접 점유자고 갑과 을 모두 뭐죠? 간접 점유자니까 을만이 간접 점유자 X가 되는 거죠. 5번 4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입니다.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했어요. 자, 매매를 통해서 샀는데 상당히 초과됐대요. 초과된 부분은 타인 소유물이죠. 근데 상당히 초과됐다면 남의 땅인지 뻔히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점유? 자주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 점유이다. X가 되는 거죠. 자, 대표지 하나 더 풀어볼게요. 점유의 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죠. 알면서니까 뭐죠? 자주가 아니라 타주니까. 이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타주 점유이다. 맞는 지문이고. 2번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고. 3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면 무슨 대안이죠? 타주죠. 아,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1번 문제 같은 문제네, 그죠? 아, 같은 문제네. 두번 나왔네. 아무튼 1번, 2번 두개 풀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